그래서 이제 잘 익은 황금 호박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목회 방법을 딱 바꿨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한 장동 계시면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따라합시다. 양적 부흥이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사도들이 목회 방향을 바꾼 초대교회의 신앙. 그래도 있죠? 네. 첫째로, 이제 잘 익은 황금호박, 초대교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제에 빠짐으로 이제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목회 방법을 딱 바꿨다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6장 1절로 6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따라합시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홍계를 일잡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제에다가 원망 사건이 생기니까, 그거는 지금 잘 익은 황금호박이요. 꽃만 피어있는 호박이요. 그리고 꽃만 피어있는 호박은 이제 천국을 못 간다니까. 잘 익은 황금호박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잘 익은 황금호박이 되게 하려고,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교회, 이제 그 목사들이, 이제 사도들이 목사니요. 가룟 유다는 이제 거기서 제외되었고 죽어서 이제 나자빠지시니까.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는 이름도 없어요. 하여튼 마띠아까지 하면 12명, 마띠아 빼면 11명 아니요. 근데 거기서 당회장 목사님은 사도는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막 부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무슨 신방 목사, 이렇게 모든 게 맡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오순절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지금 그냥 알곡되는 목회를 못한 것을 비로소 이제 과부들이 구제에다가 원망하는 걸 특히 보고서 그전에 이제 저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바닥 바치다가 이제 막 죽고 이제 그런 문제를 유시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네. 그리고는 이제 교회 목회 방법을 베드로를 유시해서 바꿨어. 그게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문단 말이냐 본격적으로 했다고요. 그동안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지도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막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으러 그러면 막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기쁘고 좋고 막 그냥 이런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여기 전한단 말은 그 남바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말씀 공개요 공개. 그 나가서 막 전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육하라고 그런 지금 말씀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해석에서 이제 밥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 말이오. 그래서 밥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받기 위한 목회할 때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성령충 받는 사충만 받으라고 목회할 때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첫 번째 대지가 지금 구제 문제가 나왔죠? 그 구제하다가 사고가 났잖아. 원망을 구제하다가 원망하면서 했으니까는 사고 난 거요. 원망 안 하면서 구제를 해야 그 사고 안 나고 지금 잘하는 거 아니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잘 익은 황금옥이 못 되고 무슨 신앙이요? 꽃만 그냥 활짝 피어 있는데 뒤에 그 꽃 위에 있는 그 호박꼴을 보니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게 어떻게 정복하냐? 그러면 이제 잘 익은 황금옥이 된 신앙은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인가? 그러고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요즘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 11장 25절에는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에도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야,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구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따라합시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분은 성실함으로 이제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야,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지금 여기도 지금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또 받도록 목회를 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 다 내가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구원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 구원면의 말씀이 필요했어. 사실은 바울사도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바울사도는 이 말씀대로 신앙 차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주의 종 노릇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사실은 이 권면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로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않고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내가인데 너희들은 아무 소용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안 그러고 너희들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희들 몸뚱이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도. 이래버리면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바울 사도한테 오늘 갈고쟁이를 차이가 싶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거든. 야야! 그래서 지혜가 많은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이 딱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는 구제를 하고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오. 사랑 없는 구제는 소용이 없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사랑의 세계명 지키는 사랑이요. 세상의 어떤 사랑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철학자들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아카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마음다고 뜻다고 힘다고 성품다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요. 이 사랑은 나의 자아와 욕심이 처리된 사랑 아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께서 딱 이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말씀해놨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 같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아와 욕심이 처리된 사랑을 가지고 오라는 구제요. 안 그러라는 구제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로 3절에 지금 말씀과 같은 내용의 자아와 욕심 처리시킨 그런 구제의 신앙생활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몇째 번 책이요? 창출내민 그게 모세 오경 중에 몇 번째? 그래요. 네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런 거 있어. 다섯 번째. 모세 오경 중에 맨 마지막 때. 자, 15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고 이르기를 제 7년 몇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야, 여기에 지금 구제에 대한 말씀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까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첫째 7장 상반절에 그러니까 구제해야 될 대상과 장소가 나와 있잖아. 대상은 누구요? 가난한 형제란 말이야. 가난한 형제. 지금 그거는 7절 아니요. 근데 9절에도 여기도 보면은 지금 대상은 누구요? 궁핍한 형제, 궁핍한. 그렇습니다. 궁핍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지금 구제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구제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럼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 형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예. 우리가 지금 이 바로 자라를 해야 되는 거요. 형제는 누구요? 육신의 형제를 말해요. 그러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우리 예수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한 형제가 아니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형제 아니요. 그럼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기 바로 전에 지금 이제 너 올라와 누구 산으로 이제 내가 너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라 너 그 말씀 듣고서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딱 다시 한번 율법을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가르쳐줬는데 다시 한번 지금 가르쳐준 게 신명기 아니오. 그런데 이번에 어디 가서 살면서 그러라고?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건너서 여리고 성, 아이 성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 5족, 6족, 7족, 8족, 10족 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라는 말씀 아니야 지금? 이 신명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인데 자기가 댕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냥 궁핍해가지고 그냥 곤란해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말이오. 그런 자를 구제하라 그 말이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죠? 여기 지금 구워주란 말이 구제라는 뜻이요. 왜? 뒤에 가면 구제 나오잖아요. 야, 우선 이거 구워준단 말부터 우리 상고해 봅시다. 그 앞에 말씀도 우리가 전부 상고해야 되지만은 강팍이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뜻이오? 그럼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손을 움켜주지 말란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말이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랬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 가진 분은 손을 펴고 주란 말은 뭐라고 쓴 줄 아시죠? Be open hands. 손을 펴고 주라 그랬다니까 그러네.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거를 손을 펴고 주라 그렇게 알지 말고, 그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석해서 알아야 돼. 자, 시간이 벌써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상 여기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에 대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진짜 더 은혜스러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